여기에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 프레시넷이다. 1914년에 만들어진 이 스파클링 와인은 프랑스의 샴페인과 구별해 카바라고 한다. 주로 스페인 북동부 지역의 백포도 품종으로 만든다. 현재 스페인 카바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페드로는 지하에 있는 와인 저장고로 우리를 안내했다. 어둡고 습한 분위기의 저장고엔 와인을 담아 숙성 중인 수많은 오크통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카바는 숙성 기간에 따라 크리안자, 리제르바, 그랑 리제르바로 나눠지는데 모든 오크통엔 와인을 넣은 일시가 적혀 있다. 포도 찌꺼기와 침전물을 병 입구로 모으기 위해 2차 숙성 과정에선 와인병을 비스듬히 보관하며 계속 병을 돌려줘야 한다. 모인 침전물은 냉각 기술을 통해 제거하는데 좋은 와인을 탄생시키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란다. 정말 침전물이 보인다. 더 내려가니 분위기가 많이 다른 저장고다. 와이너리 초기 시절 사람들이 직접 굴을 파서 만든 최초의 와인 저장고라고 한다. 천장이나 벽면의 울퉁불퉁한 암석 표면에서 100년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곳엔 시음장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카바를 맛볼 수 있다. 매니저는 이방인인 내게 한 잔의 와인을 권한다. 풍부한 기포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과일 향에 달콤 상큼한 맛에 스파클링의 톡 쏘는 느낌까지 꽤 즐거운 맛이다.